하늘맞은 무속대학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댓글로 봤는데요. 이런 사연을 한두 번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댓글을 접하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일인데요. 어떤 신엄마가 신딸에게 내가 너한테 신을 내리고 타는 날 내가 신을 너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까불면 내신당에서 내가 네 신을 막아버릴 수 있다. 네 신을 걷어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특히 남쪽 지방에서 심하대요. 그것도 전라도에서 간혹 있는데 경상도에서는 더 심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엄마가 어느 순간 신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신엄마들은 주로 신딸한테 첫째로 내린 굿을 잘못해줘. 두 번째, 그러면은 당연히 내린 굿 잘못하면 신딸이 전보는 게 현창고 답답하게 돼요. 그럼 세 번째, 계속적으로 기도나 붓을 시키면서 돈을 요구를 하게 돼 있어. 네 번째, 그러다 보면 신딸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신엄마의 노예가 됐어.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 이제 신엄마한테 도망을 가려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신엄마랑 손을 놓고 도망을 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그럼 그때 신엄마가 찾아와서, 야, 너한테 내가 신딸로서 내리면서 내가 너한테 탱화도 해주고, 등불도 해주고, 신상도 해주고, 항아리도 모셔주고, 신폭도 해주고, 방울도 해주고, 부채도 해주고, 오방기도 해주고, 옥수그릇도 해주고, 촛대도 해주고, 단상도 짜주고, 이거 다 내가 해준 거니까 내 손으로 다 걷어갈 거야. 하면서 실질적으로 탱화도 가져가는 사람, 등불 신상도 가져가시는 사람, 항아리도 가져가고, 신폭도 가져가고, 방울도, 부채도, 오방기도 다 뺏어간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선생들을 제가 받고 들었는데, 아예 여기서 내가 신도 걷어갈 거야, 네 조상도 걷어갈 거야 라고 하는 선생이 있다니까. 내가 네 신론동도 없애버릴 거야, 네 조상님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너를 완전히 무당론을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생들이 있다니까. 이런 선생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왜 겁을 먹냐고요. 왜 겁을 먹냐고. 첫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리굿을 해줬는데 이렇게 있는 신당에 있는 기물이나 탱화나 이거를 가져간다고 하는 선생이 있으면 이거는 100% 법적으로는 절도죄, 재물손괴죄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을 눈앞에서 가져간다 해도 여러분들 허락을 받고 승낙을 받지 않으면 절도죄, 재물손괴죄고, 여러분이 없는 데서 가져가면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정식으로 100%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걸 함부로 가져간다, 100%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돼요. 이걸 왜 두려워해요? 여기 어차피 다 여러분들이 내 돈을 드린 거예요. 내 돈을 드렸어요. 내 돈을 드렸는데 지가 왜 가지가냐고 신엄마가 지가 이거 손을 대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100% 경찰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전 엄마가 신엄마가 해준 신복도 방울부치도 오방기도 이거 다 이게 부정타서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 내 모시고 새로 모셔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도 제일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근데 그 중에서 네 신도 내가 걷어갈 거야, 네 조상도 걷어갈 거야,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선생들이 있다면은 이 선생들한테는 오히려, 야, 나는 너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더 이 신엄마 열을 받게 만드세요. 열을 받게. 여러분들한테 있는 신을 완전히 싹 걷어가 버리게. 여러분들 무당 안 해도 되잖아. 애초부터 무당하기 싫었잖아요. 이렇게 능력이 좋은 신엄마가 있으면 다 걷어가라 그래. 다 막으라 그래. 그럼 남부당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연놈들이 있으면 지들 신을 지들이 없애버리지. 왜 지네들은 무당을 처하고 자빠졌대? 응? 그렇게 지가 신을 걷어가고 없애고 뭉개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왜 땅을 밟고 산대? 정말 도둑년들 아니에요? 개쓰레기 같은 년들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우롱을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만약에 신엄마가 여러분에게 신을 받아줬다 그러면은 신엄마 신이나 여러분 신이나 신은 신 아니야? 이게 나이키예요? 이게 고무신이야? 이게 막 누가 가져간다고 가져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엄마가 여러분에게 조상을 받아줬다, 줬다고. 에? 그럼 이 조상님이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신엄마 조상이야? 여러분한테 받아준 조상님이 여러분 조상이야? 신엄마 조상이야?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있는 여러분 조상님이 신엄마 말을 듣고 가버리겠어? 여러분 조상인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린굿이 아니라 멸짓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신을 받아줬다가면 여러분한테 신이나 신엄마 있는 신이나 신인데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인데 아니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이 처음부터 신엄마를 걷어갈 수도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은 여러분한테 왜 와? 신엄마한테 가 있지. 더군다나 내 조상님이 와 있으면 내 조상님이 신엄마라고 오른다고 오고 가른다고 하고 없어진다고 없어지냐고요. 이런 미친 말 하는 것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선생이라고 아그리 털고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게 나는 진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무당이냐고, 이게 사기꾼이지. 이게 어떻게 무당이냐고, 도둑년들이지. 어떻게 신딸이라고 그 신당에 와서 내가 모셨으니까 이 태양화 가져간다. 내가 모셨으니까 이 불타항아리 가져간다. 이 도둑년들이지, 이게 사람이냐고. 거기다가 내가 모셔준 신이니까 내가 걷어간다. 내가 모셔준 이 조상이 내가 치워버린다. 이 도둑년들이지.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지. 10원을 받았든 1,000만 원을 받았든 2,000만 원을 받았든 돈을 돌려주고 가져가지. 가져가려면은 가져가려면 돈을 돌려주고 가져가야죠. 도둑년들이지. 돈도 안 돌려주고 돌아간다면은 왜 이런 말에 겁을 먹냐고요. 왜 이런 말에 겁을 먹냐고. 정말로 여러분들, 아, 여러분은 사람 아니냐고. 이 사람인데 이런 말 듣고 이게 화가 안 나세요? 겁만 나 무조건? 겁이 나냐고, 화가 안 나고. 화나면은 야, 이 개같은 년아 네가 돈 받았으니까 그럼 돈 내놓고 가져가라라고 해요. 그리고 기왕에 가져가면 싹 걷어가고 나 무당 아니고 살게 만들으라고 해요. 둘도 못하잖아, 두 가지 다. 병신 같은 것들이 정말 쓰레기잖아, 이것들은.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